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 예술 톱파보기 시간, 톱파보기라기보다 오늘은 좀 훑어보기가 될것 같은데요. 조피 토이버 아르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소개하게 된 거는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의 디자인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오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뭐라 그럴까 많은 어떤 그런 영감을 준다고 할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상화 계통이기도 하고 다다이즘 계통,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술을 전복하라 이런 운동이죠. 다다이즘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리고 아르누보 운동, 아르누보가 아니라 아방가르드, 전위예술의 그 앞에 섰던 분이고 또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알아보다가 재미있고 그래서 작품도 소개할 겸 가져봤어요. 오늘은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기보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분의 작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피 토이버 아르프라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출생은 1889년에 출생하셔서 1943년에 돌아가셨습니까? 54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조피 토이버 아르프 이분은 스위스 예술가라고 스위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취리히에서 돌아가셨네요. 스위스 예술가이고 화가이고 조각가이고 디자이너이고 무용가이기까지 했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재능 있는 재원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세기의 콘크리트 아트, 그다음에 기하학적 추상 예술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하십니다. 재밌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프로이센 출신의 약사인 에밀 토이버라고 하는 분과 또 그다음에 퀴지 부부의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나셨고요. 조피 토이버가 두 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 뭐 기억도 못 하겠네요, 그죠? 그의 가족들은 트로겐으로 이주했고 어머니는 트로겐에서 펜션을 열었다. 와, 펜션업을 하셨군요. 1906년부터 10년까지. 장크트 갈렌 직업학교에서 직물 디자인을 전공했다. 여러분, 스위스는 이런 거, 수공예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뭐 시계산업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 대단하죠. 그죠? 수공업. 그죠? 그다음에 1911년부터 13년까지 빌헬름 폰 뎁시츠의 작업장이 있었던 뮌헨에서 뎁시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을 했다. 조피 토이버는 뎁시츠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함부르크 예술 공예 학교에서 1년 동안 재학했다. 공예 학교에 재직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예술품 저기 뭐지 조각품이라든지 오브제 같은 거죠. 공예적인 그런 작품도 많이 남기셨는데 이분의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마리오네트 이렇게 인형 만든 게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피 토이버는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서 스위스 취리히로 이주하면서 조각가인 장 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장 아르프도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피 토이버 아르프가 됐군요. 1922년에 장 아르프와 결혼하게 된다. 연애 기간이 7년이나 됐네. 그죠? 장 아르프와 조피 토이버 아르프 부부는 1943년에 조피 토이버 아르프가 사망할 때까지 협력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16년부터 29년까지 13년 동안 취리히 예술 공예학교에서 직물과 그외 섬유 예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와, 좀또 섬세함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신가 봐요. 그죠? 직물 디자인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또 하고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1916년부터 1920년까지 제작된 그의 직물 및 그래픽 작품은 몬드리안, 말레비추 작품과 함께 구성주의 작품의 대표작으로 분류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좀 추상적이면서 리듬감과 기하학적인 거 그죠? 사각형과 그 원이 조화를 이루고 색채가 이렇게 단순하고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인 그죠? 느낌과 몬드리안의 그런 걸 강하게 생각하게 만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몬드리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근데 토이버 아르프의 작품이다. 뭐가 예쁩니다. 예뻐요. 그죠? 그리고 또 이들의 세련된 기하학의 추상 개념은 색과 형태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미묘한 이해를 반영한다. 그다음에 카바레 볼테르, 볼테르 카바레, 볼테르 카페, 콜트 카바레를 중심으로 한 취리히 다다이즘 운동에 관여했다. 그다음에 안무 기획, 그춤 같은 데도 관심이, 이분 무용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인형 및 의상 제작 세트에 관여했다. 인형극이라든지, 그죠? 인형, 옛날에 인형극 같은 거 많았으니까, 유럽 전통에, 그죠? 그런 거. 인형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안을 해야 될 테니까, 그죠? 이런 거. 1926년에 남편인 장 아르프와 함께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뒤부터 스트라스부르와 파리에서 생활을 했다. 건축물 인테리어에 참여했고요. 주로 급진적인 구성주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건축에도 굉장히 조예가 있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1920년대 후반에는 주로 파리에서 실험적 디자인을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1928년에는 파리의 교회에서 새 집과 가구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1930년대에는 구성주의에 참여를 했다. 그런데 1940년대 이제 프랑스가, 그죠?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이제 침략해가지고, 그죠? 비시 정부가 들어서죠. 이때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 이전에 파리를 탈출했대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의 그라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예술인 마을을 형성을 했다. 그러니까 그 압제 속에서도 꿋꿋이, 그죠? 이렇게 예술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조피 토이버 아르프는 비시 프랑스가 수립된 이후에 파리를 떠나서 각지에서 창작 활동을 계속했지만, 1943년에 스위스 취리히를 방문하던 중에 난로 고장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사망. 아, 진짜 그거 막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 50년대, 60년대. 연탄가스 맞고 돌아가셨다 이런 말. 뭐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께서도 저기 고등학교 때 연탄 중독으로 잠깐 병원에 가셨다가 갑자기 가까스 살아남으셨다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내인 조피 토이브 아르프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장 아르프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조각을 비롯한 예술 작품의 제작을 한동안 끊었다고 한다. 진짜 굉장히 사랑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스위스의 50프랑짜리 지폐에는 토이브 아르프의 초상이 나와 있을 정도네요. 야, 여러분, 이게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이렇게 지폐, 화폐 이렇게 초상이 나올 정도면 스위스 사람들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수 있죠? 이분의 작품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볼까요, 한번? 이분의 이제 대충 알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니까 분장을 하시고, 다다, 데드헤드라고 그래서, 다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이 다다를 선언하는 그러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죠? 헤드. 인형의 그런 머리 부분인 것 같죠?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구성주의,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그죠? 이렇게 단순한 기하학적 추상을 이용하고 이렇게 직성과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건물 디자인 같은 거를 뭐 했나 봐요, 그죠?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런 거를 이제, 그죠? 이렇게 그런 거, 동그란 이런 오브제들 이런 것들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토이버 아르프가 했나 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취리히 다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런 전시관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면 포스터인 것도 같습니다. 그쵸? 다다이즘의 그 당시에 이끌었던, 그쵸? 혁명가였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다다 데드헤드 있잖아요. 그쵸? 그거 1920년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보시면 단순한 기하학적인 추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성의 얼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것도 전체를 다 형상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형상화해서, 그렇죠? 극단적으로 추상화한 이런 조각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마리오네트 있죠? 이런 것들도 직접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단순한 어떤 뭐지? 원기둥, 원뿔 뭐 이런 거, 구 이런 것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그 작품을 만드신 것 같은데 굉장히 리듬감이 느껴지고, 이거 아마 줄에 연결돼 있으니까 꼭두각시들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리듬감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포즈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참 예쁩니다, 그렇죠?
네, 이분이 무용하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댄서였다라고 해서, 그쵸? 자신이 만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그죠? 댄싱, 춤추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작품의 성향은 정적이기도 하고, 좀 기하학적 추상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으로 움직임과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재밌습니다. 아까 전에 그죠? 데드헤드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초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죠? 단순화한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여러 가지 헤드라든지 이런 거 그죠? 조각이라든지 약간 장식적이고 그죠? 좀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도 두드러지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죠? 선과 선율의 좀 흐름이라든지 이런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음악 무용가이기도 하니까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미술을 통해서 음악적인 것들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한 성향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그죠? 아까 전에 이 작품을 뒤에서 본 모양인 것 같은데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모양들인데. 리듬감이 느껴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술에 조예가 없지만 그냥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구성주의 건축 이런 것도 디자인도 하고 모델도 만들어 보고 한것 같습니다만 보시면 여기 지금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이렇게 단순한 어떤 색채라든지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모더니즘 이런 어떤 진짜 현대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거네요. 그죠? 1926년에 벌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죠? 벽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너무 예쁘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벽에 여러 색채와 이런 것을 배열을 해서 이제 장식을 하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 이런 것도 고안을 하셨고, 그죠? 네, 이런 것도 다 그렇겠죠? 건축에서 나타나는 거. 근데 이런 것들도 아마 거의 적용이 된 거겠죠?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추상, 국제 추상 운동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쵸? 추상주의라든지 이런 거. 아, 이런 것도 참. 가장 단순한 형태들을 배열을 했지만 리듬감과 음악과 같은 그런 게 느껴지게, 그죠? 아까 전에 그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도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거 나와 있네요. 컴포지션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구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음악처럼 배열을 통해서, 그쵸? 그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볼때 추상화는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거죠?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이 형태 자체를 즐기는 게 좋겠죠. 그죠? 이거는 무엇인가 자연의 무언가를 본떴다기보다는 이 형태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거. 오히려 음악의 형태에 가까운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걸 볼때 약간 역동적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이쪽에 팔이 있는 쪽, 팔이라고 하기에도 좀 우습지만요. 그죠? 팔이라고 하면 이 그림 잘 못한 것 같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요, 그쵸? 이거는 뭔가 파도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멋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리듬감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장 아르프와 그다음에 결혼한 남편이신가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자인한 마리오네트가 걸려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조각품의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그죠? 조합해서 만든 것 같은데 와 진짜 좀 예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아르프의 작품을 장 아르프의 그는 남편이고요, 조피 토이버 아르프라고 하는 분의 작품 세계를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토파보았다기보다는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좋은 뭐 작가거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더 눈에 띄는 게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되니까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